이코노미톡 시간으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경제 전문가와 함께 경제 이슈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고 투자 포인트, 돈이 되는 힌트를 찾아보는 시간입니다. 우리 이 시간 리더스 인덱스의 박주근 대표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도 한 가지 이슈를 좀 집중적으로 다뤄볼 예정인데요. 주제 먼저 확인해 보시죠. 국민주라고 불렀던 네이버와 카카오가 끊임없는 내리막길을 걷고 있습니다. 유가증권 시장은 2년 5개월 만에 최고치를 찍고 이제는 3,000배까지 바라봐야 한다라는 긍정적인 전망 나오고 있음에도 네카오의 봄은 아직도 먼 곳에 있는 듯한데요. 과연 네카오가 봄을 맞이할 수 있을지 이에 대한 이야기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대표님, 사실 네이버와 카카오가 각자 시장에서 독자적인 지위를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내리막길을 걷고 있는 모습입니다. 올해 들어서 꾸준하게 하락하고 있는데 얼만큼이나 떨어진 걸까요? 어제자 기준으로 네. 보면 30%를 초과한 것 같아요. 30%요? 연초 대비. 네. 굉장히 이례적이죠. 지금 네. 뭐 다른 코스피 시장이나 전체 자본 시장은 보면 오름세에 접어들었고 그리고 특히 이제 기술주로 분리되는 기업들은 대부분 금리가 하향 곡선으로 그리려고 말만 나와도 그렇죠. 수급 상황이 좋아지면 가장 먼저 수혜를 보는 게 기술주이기 때문에 기술주가 오르는 게 당연한데 네이버 카카오는 지금 바닥이 어딘지도 모르고 계속 하락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그중에서 보면 그 외국인들의 매도세가 아주 거셉니다. 국내보다. 네. 그러니까 그 말은 외국인 매도세는 대부분 프로그램 매매나 매도로 주로 이루어지잖아요. 네. 그들의 프로그램에 따르면 네이버 카카오의 잠재 성장률에 대해서는 굉장한 퀘스천을 달고 있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부분이죠. 네, 잠재 성장률에 의구심을 갖고 있고 지금 순매수 대금 추이를 보니까 정말 많이 매도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카카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사법 리스크에 시달리고 있는 상황인데 김범수 창업자가 검찰에 소환 조사를 받았습니다. 굉장히 긴 시간 동안 강도 높은 수사가 진행이 됐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관련된 이야기 한번 나눠볼까요? 네. 카카오가 완전 내우회한인데 네. 지금 검찰에 소환 기소되어서 재판 중인 게 네 건입니다. 그 중에 가장 큰 건이 이제 SM 엔터를 인수할 당시에 주가 조작. 그러니까 상대방의 인수전에서 좀 방해를 했다는 거죠. 내용을 보면 당시를 좀 기억해 보시면 SM 엔터를 인수할 때 카카오와 하이브가 이제 경쟁을 관계에 있었죠. 네. 카카오가 작년 2월 7일 날에 우리도 인수전에 참여하겠다고 해서 9.05%를 먼저 매입을 합니다. 그 당시 주가가 9,900원이었어요. 네. 그 발표가 있자마자 이틀 후에 9일 날 하이브가 우리가 그러면 30% 많은 금액인 12만 원에 공개매수를 할게라고 공표를 하죠. 2월 28일까지 약 2주간 공개 매수를 하는데 요 사이에 이제 주가를 조금 조작했다는 겁니다. 내용이 뭐냐면 카카오가 원아시아 파트너스를 동원해서 당시에 SM 주식 약 3%를 매수를 합니다. 3%. 그러면서 주가가 그 당시에 보면 2월 16일에 12만 원을 돌파해버려요. 그러니까 13만 1,900원 그리고는 2월 28일까지 12만 원 언더로 떨어지지가 않습니다. 12만 언더로 떨어져야 하이브가 매수할 공개 매수가 효과가 있을 텐데 네. 주가가 떨어지지 않으니까 당연히 하이브는 공개 매수를 못하게 됐고 결국에는 SM 엔터는 카카오의 품으로 안기게 된 건데 요 공개 매수를 방해했다는 게 핵심이고 이번 소환 조사의 핵심은 그 방해한 혐의로 당시 배재현 투자 총괄 대표는 이미 구속 기소됐죠. 네. 그런데 김범수 의장은 작년 10월 달에 기소되고 나서 8개월 만에 이제 소환을 한 거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이제 구속 여부가 아마 곧 이제 요 20시간 정도 조사를 받았다고 하죠. 네. 어제 아침 8시 10분에 소환되어서 오늘 새벽에 나왔으니까 20시간 30분 소환 조사를 받았는데 곧 뭐 구속 여부가 결정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뭐 최근에 김 위원장의 측근으로 알려진 황태선 CA협의체 총괄대표도 불러서도 이야기를 나눴다고 하니까요. 어떠한 결론이 나올지 이 부분은 좀 지속적으로 봐야 될 것 같고, 그런데 의아한 게 이렇게 검찰의 소환을 받았다라는 이야기가 전해졌음에도 불구하고 어제 주가를 보게 된다면 카카오 뭐 그렇게 영향이 있지 않고 오히려 상승 마감했고 오늘은 뭐 1%가량 밀리고 있습니다만 뭐 시장에 영향도 있는 것 같고요. 이미 선반영 된 걸까요? 왜 이렇게 주가에 좀 영향이 없는 걸까요? 주가는 제일 싫어하는 게 네. 불확실성이다. 네, 불확실성의 해소가 네. 됐다고 보고 있는 것 같고 이미 바닥은 다졌다고 보고 있는 것 같고 또 하나는 곧 실적 발표입니다. 그렇죠? 곧 이번 네. 실적 발표인데 지금 컨센서스를 보면 실적이 그렇게 실적만 보면 나쁘지가 않아요. 네. 아 그래요? 네. 네. 실제 이제 2분기 때는 작년까지만 해도 SM엔터의 합병 이후에 인수 이후에 SM엔터의 실적이 연결 기준으로 계속 잡히면서 SM엔터의 실적이 빠지면 좀 나쁠 것이라고 계속 시장 봤는데 실제로 광고 시장과 이커머스 시장이 생각보다 선방을 해주면서 실적이 나쁘지 않다 보니까 불확실성의 해소 그리고 실적의 어떤 버팀 이 두 가지가 주가를 덮어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뭐 카카오 지금 2분기 영업이익 전망치가 1,417억 원가량으로 집계되고 있는데 지난해보다 한 25%가량 더 많은 그런 실적이 지금 기대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실적을 바탕으로 해서 카카오 주가 반등할 수 있을지 사실 개인 투자분들이 제일 궁금하신 게 이 부분이거든요. 네. 주가 상승 가능할까요? 제일 궁금하시죠. 우리나라 네. 주식시장에서 가장 열정적인 두 그룹. 셀트리온과 카카오인데. 네, 맞습니다. 반등의 기준이 있어야 되잖아요. 네, 그렇죠. 얼마가 반등이냐는 기준인데 카카오가 가장 많이 오를 때가 17만 원까지 오를 때가 있었는데 지금은 반등의 기준은 최소 7만 이상은 터치를 해야 반등이라 보는데 올해까지 그 기준으로 올라가기는 굉장히 부족이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아까 초도에 말씀드렸지만 수급 상황이 좋아지고 있는 상황에서도 주가가 이 정도로 수급 상황이 좋아지고 실적도 나쁘지 않은데 주가가 요지부동인 이유는 아무래도 미래 성장성에 대한 불투명이 가장 큰 요인인데 카카오나 네이버의 공통점은 어쨌든 이 플랫폼 기업이라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는데 이 플랫폼 기업이 다음으로 가기 위한 가장 중요한 교두보는 AI를 기술을 어떻게 확보해서 그걸 통한 글로벌 확장성이 그 다음 교두보인데 이거에 대한 분명한 답을 내놓지 아직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 때문에 주가의 반등은 아직까지는 좀 섣부르지 않은가 하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직 그 반등을 시원하게 나올 만한 구간은 아니다. 우선 수급 자체도 좋지 않고 AI 시장을 선점하는 그런 선장 가능성에 대해서도 좀 의문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이어서 네이버 이야기 해볼 텐데요. 이해진 창업자가 5년 만에 대외 행사에 좀 얼굴을 비추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뭐 엔비디아 CEO와 사진을 찍어서 네. 네, 그걸 좀 공개적으로 올리기도 했고요. AI 시장에서 네이버가 뭐 적극적인 행보를 보이고 있습니다만 증권가에서는 목표 주가 하향 리포트가 오히려 좀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앞으로 네이버의 방향성은 어떻게 보십니까? 젠슨 황하고 사진을 찍어서 이제 이해진 회장이 오랜만에 사진 등장을 네. 했는데 여기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네. 우선 이 미팅의 그러니까 주어는 네. 젠슨 황이다라고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그 엔비디아 입장에서는 어쨌든 지금은 많은 그 GPU가 빅테크 위주로 수급이 되어서 뭐 쇼티지 상황까지 가고 있지만 미래에 대해서는 그렇게 낙관적이지는 않거든요, 사실은. 네. 그리고 또 하나의 고민은 뭐냐면 현재 빅테크의 기업들이 너무 영미 위주로만 하고 있다 보니까 그 외의 시장, 다른 문화권에 대해서 AI 시장 자체는 굉장히 더 불투명해지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지금도 아시겠지만 뭐 MS 오픈 AI나 네. 구글이나 뭐 앨런 머스크나 네. 기본적으로 GPU 구매량이 몇만 대 수준입니다. 한 번 구매량이. 그런데 네이버나 국내 LG 그룹 정도의 그나마 AI를 하고 있다는 기업들의 GPU 구매 갖고 있는 수량은 몇천 대 수준이거든요. 일단 게임 자체가 안 되는 이런 상황으로 가면 점점 더 한쪽으로 매몰되어 있기 때문에 네. 엔비디아 입장에서는 그것조차 사실은 좋은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들고 나온 게 이번에 미팅에서 들고 나온 게 소버린 AI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각 영역의 문화권을 존중해주자는 좋은 의도인데 시장으로 보면 엔비디아 입장에서 보면 아랍권의 AI, 그다음에 중화권의 AI, 동양의 AI, 별도의 문화권마다 AI를 둠으로 인해서
한쪽으로 매몰되어 있는 AI 시장을 좀 더 확장시키고 분화시키자는 큰 전략인데 네. 그게 네이버가 초대된 거죠. 이유는 뭐냐 하면 아시겠지만 이미 아랍에미레이트에 네이버 플랫폼이 적용하고 있습니다. 네. 네. 그래서 소브린 AI의 선두에 이제 AI가 서는 거죠. 또 하나는 검색 시장에서 유일하게 로컬라이제이션에 성공한 국가는 우리나라와 중국밖에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 국가에서도 나름대로 AI 플랫폼을 하고자 해서 이제 젠슨 황과 만난 건데 그렇게 보면 지금은 우리 그 AI 관련 주가가 그렇게 조금 뭐 주가에 반영되지 않고 주춤하고 있고 카카오도 마찬가지지만 결국에는 AI 시장도 각 문화에 맞는 로컬라이제이션으로 가지 않을까라고 시장은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AI에 들어가는 천문학적인 돈에 비해서 현재 수익률이 너무 나오지 않아요. 네. 그리고 향후 미래 수익률 나오지 않아서 이 AI 시대에 대한 너무 장밋빛 전망이지 않나는 게 지금 계속 전문가들 하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본다면 지금 뭐 우리가 네이버 카카오를 얘기하고 있지만 네이버 카카오가 원래 추구했던 게 로컬라이제이션 플랫폼 전략인데 네. 이 플랫폼 전략을 조금 더 두고 봐야 되지 않느냐는 것도 시장의 일각 의견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어쨌든 그 AI 시장이 인풋 때문에 아웃풋이 나오지 않고 있다. 이렇게 시장이 좀 분석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결국에는 네이버 카카오가 국내 시장에 탄탄한 수요층을 갖고 앞으로의 좀 성장성을 지켜봐야 된다라고 이야기해 주셨는데 그러면요. 그 네이버랑 카카오를 비교했을 때 사실 카카오가 AI 시장에서는 살짝 좀 뒤처지는 모습인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부분에 대해서. 그렇죠. 원래는 작년 11월 달쯤에 카카오가 네. AI를 발표하려고 했죠. 네. 네이버 글로벌 X가 발표하려고 그다음 발표하려고 했는데 네. 지금 카카오의 전략을 보면 전혀 달라졌습니다. 카카오의 전략을 보면 기존의 AI 네. 서비스가 아니라 지금 카카오 준비하고 있는 게 카나나 알파라고 해서 AI 모델을 개발하고 있고 네. 카나나 X라고 해서 AI 서비스. 네. 그러니까 개발을 멈춘 건 아니에요. 그런데 로드맵을 보면 더 로컬라이제이션으로 가는 것 같아요. 네. 기존에 가지고 있는 플랫폼을 바탕으로 더 인디비주얼화되고 로컬라이제이션 가는 전략으로 바꾼 것 같아요. 이미 거대 LLM이나 뭐 빅테크와 경쟁은 자체가 안 되는 걸 판단한 네. 것 같고 일종의 구글 전략, 애플 전략이죠. 네. 애플이 가지고 있는 플랫폼을 최대한 활용해서 네. 생각해 보시면 지금 애플의 주가 되게 좋잖아요. 그렇죠. 이게 보시면 처음 발표할 때만 해도 애플이 이렇게 전략 갖고 있는 걸 아무도 몰랐어요. 지금 조금씩 드러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카카오나 네이버가 그런 전략을 쓰지 않을까라고 지금 조심스럽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네이버와 카카오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요. 제가 어제 기사를 보면 놀란 게 모건 스탠리가 테슬라 로봇 관련된 리포트를 내놓았는데 거기에 네이버가 기술 제공자로 이름을 좀 올리고 있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플랫폼 기업이 로봇 산업을 좀 대표하는 이름을 올린다라는 거에 투자자분들께서 좀 궁금증을 갖고 계실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지금 모건 스탠리가 발표를 네. 했는데 테슬라의 휴머노이드 같은 네. 걸 이야기하면서 제가 또 놀란 거는 2040년이면 10억 대의 휴머노이드. 10억 대요? 네. 10억 대의 휴머노이드가 작동할 것으로 전망을 했습니다. 와. 그러면서 여기에 이제 R&D에 들어가는 그 밸류체인 상에 휴머노이드에 관련된 기업을 66개. 네. 그 66개를 발표했는데 그 중에 하나로 네이버가 들어갔다는 겁니다. 물론 여기에는 2차 전지 기업으로는 국내의 LG에너지 솔루션, 네. 뭐 SK 온도 이미 들어가 있는데 네. 이게 들어갔다는 거는 두 가지 의미죠. 그러니까 여기 들어간 이유는 네이버 랩스가 그 코리아텍하고 산학협력으로 만든 2017년에 선보인 양팔 로봇이 있어요. 네. 요 일상 공간에서 이용하는 우리가 소위 말하는 지금 뭐 그 두산 로보틱스라든지 요거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네. 엠비덱스 때문에 요게 로봇 분야에 요 기업으로 좀 등재되어서 지금 들어간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좀 요즘의 휴머노이드 로봇과 비교했을 때는 다소 좀 투박해 보이거든요. 그런데 그렇죠. 앞으로의 뭐 기술 발전과 함께 좀 주목해 볼 만하다라고 네이버가 또 로봇 산업과 연관되어 있다는 것도 좀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렇다면 앞으로 네이버 카카오가 멀티플을 회복하기 위해서 어떠한 전략을 갖고 시장에 대응을 해야 되는지 이 부분 말씀해 주시죠. 네이버 카카오의 공통적인 경영 전략은 플랫폼을 기반으로 해서 콘텐츠와 이커머스로 수익을 창출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 이 전략의 가장 큰 한계점은 역시 로컬라이제이션으로 성공했지만 이 로컬라이제이션이 결국 발목을 잡고 있다. 이걸 벗어나기 위해서는 글로벌로 진출을 해야 되는데 네이버는 이미 웹툰을 상장시킴으로 진출을 선언을 했고
카카오는 SM엔트를 인수함으로써 그 요 한계를 벗어나려고 했는데 요게 지금 발목을 잡고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AI 시장에서 이미 글로벌 빅테크들과 기술 경쟁에서는 이미 밀렸다고 보지만 여기에서 또 어떤 로컬라이제이션으로 요 돌파구를 마련할까? 이 두 가지가 현재 이 주가 하향의 돌파구가 핵심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에서 조금 더 다른 네. 양상이 나온다면 이 부분은 좀 관찰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박주근 대표님과 함께 네카오의 반등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눠봤습니다. 네카오가 이제는 개미들의 무덤이라는 오명에서 벗어나서 다시금 국민주라는 타이틀을 얻을 수 있을지 앞으로 방향성 기대해 보겠습니다. 도움 말씀 주신 대표님과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